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어서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다. 벨기에에서 인종차별적 봉변을 당한 박준영. 미인의 추악한 모습을 본 것처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유럽의 풍경이 낭만적이기에 사람들도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유럽인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2015년 EU가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5 EU 속 차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EU는 유럽 내 인종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조사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가 조사한 유럽인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아시아인과 근무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한 이들의 국가별 비율입니다. 괜찮다는 국가가 많지만 의외로 매우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체코나 슬로바키아의 경우 둘 중 한 명은 불편하다고 했고 벨기에도 8명 중 한 명은 불편하다고 답했네요. 독일이나 핀란드가 낮은 것도 의외입니다. 이 질문은 조금 더 셉니다. 자녀가 아시아인과 연애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한 이들의 국가별 비율입니다. 같은 유럽이지만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던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도 셋 중 한 명은 반대세라는 의견입니다. 이유가 인종차별을 측정하는 마지막 핵심 질문입니다. 국가 정치 지도자가 소수인종이라면 어떤가요?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대답한 국가별 비율입니다. 3년 전에 비해 7%나 올랐다지만 아직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 인종차별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놀라운 건 이번 설문 결과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64%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인종차별이 덜한 국가일수록 그렇다는 대답이 많았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전 지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서도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상과 기대를 한 번에 깨뜨리는 인종차별의 경험. 유럽은 아직 우리에게 머나먼 땅일 뿐인가요?